여보세요? 코피사, 뭐시미시뭐시 뭐시미시뭐시 난데스까? 잠깐만, 나 지금 방송 중인데 사람들이 세대차 이야기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지금 꼬꼬미 나이가 몇이지? 17살, 영훈연생. 요새 반장이 아니라 실장으로 부른다는데 그게 맞아? 반장이 아니라 실장으로 부른다고? 아, 반장. 반장이 아니라 실장으로 부른다고? 그거는 어른놀이 아니야? 나는 우리 반장이라 부르고 회장이라 부르는데? 회장? 회장. 반장회장, 그리고 전교회장, 전교회장. 실장이라고 부른대 요새 애들은. 오 마이 갓, 나도 늙었나 이제? 너 그런 말 하면 아니, 나 때문에 말이야, 반장이라고만 불렀다고. 그리고 뭐 칠판이 또 달라졌대. 물칠판이란 걸 쓴다는데 그거 뭔지 알아? 물칠판? 분필로 쓰는 거긴 한데 좀 미끌미끌한 그건가? 분필로 물? 쓰는데 미끌미끌하다고? 원래 칠판이 천 같은 지우개로 이렇게 막 지우잖아. 아,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좀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칠판이 살짝 코팅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다 분필로 쓰고 이제 물로 지우면은 깔끔하게 지워지는 게 있어. 그래서 지울 때더 깔끔하게 지워지기도 하고 가루 날림도 없어가지고 물칠판이라고 부르는 걸 거야. 원래 청소당번이 벌레 빨아와가지고 칠판 닦고. 맞아. 진짜 시대가 좋아졌구나. 옛날에 자동차 창문 내리고 올릴 때 그렇게 돌려가지고 창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걸 몰랐어? 옛날에 몰랐어. 나 그랬는데. 그거 자전거 페달인 줄 알았어. 그거 뭐. 요즘도 수학여행은 가지? 코로나 때문에 안 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간 적은 있어. 갈때 황금 마티즈를 발견하면 옆 사람을 때려야 돼. 그게 국룰이야. 황금 말티즈를 발견하면 옆 사람을 왜 때려? 왜 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때리는 게 국룰이야. 말티즈가 아니라 마티즈. 마티즈? 마티즈. 아니 나는 말티즈를 금색깔로 칠한 줄 알았어. 뭔 말인가 했네. 이유는 없는 거야? 이유도 몰라. 그냥 그랬어. 근거 없이? 그거는 모르겠어. 아, 이게 없어졌네. 그거 알지? 저거 나 초등학교 때까지만 있었어. 구름다리. 구름다리 위쪽에 맨날 걸어댕겼는데. 정글짐은 나 유딩 때 있었었고 구름다리가 아직도 내집 앞에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에 있어. 구름다리 원래 그 아래 매달려서 팔 힘 기르는 건데 위로 올라가가지고 균형 잡고 걸어 다니고. 맞아. 거기서 꼭서 있는 애한 명쯤은 있어. 나. 그게 나야. 루타. 그것도 나야. 그럼. 나름 차이 나 별로 근데 안 그렇게 나네. 그렇게 차이 안 나. 사람들이 막나 17살이라서 와막막어그 피도 안 마른 게막이 소리 하는데 피 살짝 말랐어 그래도. 그렇게 차이 안 나. 에이, 여러분, 이거 별로 차이 안 나죠. 여러분, 그래. 만 12살이면은 그래. 5살 차이네. 그래, 5살 차이네. 나 나 좀. 근데 웃긴 게 하나 있는데 나 폴더폰을 써본 적이 없어. 바로 스마트폰 썼어, 7살 때. 큰건 아니었고 일단 화면 터치는 되는 건데 스마트폰인데 개조그만한 거 썼었어, 7살 때부터. 7살 때부터 일단 폰을 쓴다는 것 개념 자체가 그 나한테는 말이 안 되는데. 신기하네. 그때도 게임 많이 했었지. 그럼 검은 집안 해봤겠네? 검은 집? 검은 집을 안 해보다니. 검은 집? 그게 뭐야? 농투도 안 해봤겠네? 농트? 아. 그게 뭐야? 나 넘투 넘투. 애니팡은? 애니팡 알아. 우리 엄마가 진짜 맛깔나게 하시거든? 드래곤 아는 플라이트. 것들은. 드래곤 플라이트? 어디 많이 들어왔는데? 그 날아가면서 드래곤 이렇게 쏴대는 그건가? 맞아. 그거 아빠 폰으로 많이 했었었다. 기억나. 나 이것도 했었었어. 이거 안 하면은 요즘 게임 모르는 애들이 취급당했었어. 맞아. 앵그리버드도 많이 했었었고 바운스볼도 많이 했었었고. 보글보글. 보글보글 알지? 공룡같이 생긴 거두 마리 나와가지고 방울방울 그거 아닌가? 너구리인가? 텐가이. 텐가이. 근데 텐가이는 요즘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 처음 봐. 뭐야 이 야식구레한 게임은. TV로 게임을 해본 적은 있어? 나는 TV로 게임했었을 때가 엑스박스, 닌텐도 위이 정도? 와, 어떻게 바로 엑스박스 닌텐도 세대로 넘어오지? 그럼 옛날에 컴퓨터 모니터 두꺼운 건 알지? 모니터 두꺼운 거? 뭔지 알아. 본 적은 있는데 써본 적은 없다잉? 본체 옛날에는 눕혀서 쓰는 것도 알아? 눕혀서 쓰는 게 있어? 눕혀서 하는 컴퓨터는 처음 들어보는데? 본체가 가로에다가 본체? 그 위에다 두꺼운 모니터를 얹어서 썼어. 와,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에도 에어컨 시간 정해서 틀어줘? 아니, 항상 틀려져 있어. 우리가 알아서 틀수 있어. 아, 좋네, 학교. 꼬꼬미 놀토 알아? 놀토?
놀토? 놀라운 토요일? 어네? 이거 아니야? 토요일날 그러면 다 나가? 토요일날 어떤가? 학교? 아 학교 안 나가지? 우리 토요일날 학교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 그럼 이제 토요일 요일날 그날 쉬어? 응! 헐 미친! 난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주말 등교를 해본 적이 없어. 헐 놀라운 토요일이다 진짜. 아 근데 방학이 짧아졌다고? 맞아 방학이 그렇게 길진 않아졌어. 아 컴퓨터실에서 몰래 놀 때 혹시 마크로 노니? 우리가 뭐 깔 수가 없었었거든? 깔면은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그랬었고 거기 있는 게임들만 했었어야 되는데 물고기 키우기 했었어. 아하. 나 아직도 스팀에 팔더라. 인싸니 아쿠아리움? 이거 했었어. 수족관 그거 재밌는데 그 다이아 나오고 게임이잖아. 어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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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중독성 개쩔어. 중독성 개쩔어. 아니 스팀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스팀에서 깔아놨지. 심심할 때 하려고. 다시 보니까 개 추억 돋네. 싸이월드 알지 않을까? 싸이월드는 뭐 유명해서 알긴 하지. 해본 적은 없어도. 최근에 버디버디? 응. 버디버디 보고서는 테런이라고 했다가 개 혼났거든. 초록 양말이지. 초록 양말. 버디버디라는 거랑 네이트온? 싸이월드? 이런 이 정도? 아, 딱 거기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인가? 그 전으로 가면은 모르는 건가? 맞아, 맞아, 맞아. 카두리는 알아? 카두리? 어. 뭐야? 카두리 모르는구나. 요새는 다 사이트... 로지텍스잖아. 웹캠이구나. 캠방의 시초야, 진짜. 아, 캠방의 시초. 쟤들 이제 와, 얼짱각도가 엄청 유행했다고. 저 때가 이제 그 입 가리고 찍는 거에 그 시초야. 와우. 최대한 고개 숙여가지고 눈 크게 위로 뜨게 하고. 사실 내 시대 때는 얼짱이란 단어도 안 쓰긴 했어. 그럼 얼짱 안 쓰고 뭐 써? 존잘. 맞아, 존잘. 존, 아, 존잘 존예. 어. 아. 존잘 존예했었다, 맞다. 킹카? 킹카, 킹카는 모르는데. 몰라? 응. 몰라? 응. 그거를 사람한테 썼다는 거 아니야? 약간 여신, 여신 이런 거 아니야? 맞아. 어, 써본 적 없는데? 그럼 싱하영은 알아? 신하영? 이름인 줄? 신하영? 싱하영. 싱하영? 아, 어, 싱하영. 나도 시초를 몰라. 그냥 싱하영이라고 하면 그냥 이소룡 잘 있는 그것만. 그럼 CCS는 알아? CCS 알지? 푸른 하늘은 아수 하얀 쪽배 계속 나무 한 나무. 근데 우리 막 초등학교 때 이거 완전 바꿔서 했는데 토끼 세 마리 한 마리는 구워 먹고 한 마리는 삶아 먹고 한 마리는 도망가서 좀 날아 죽는다 국룰이지. 근데 이걸로 우려 먹었었지 맞아.